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여기는 태국의 수도 방콕입니다. 지금 태국 방콕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디랩 방콕에서 세 번째 하는 거래요. 거기에 트레이닝 리더로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이 수술 제대로 정말 배우려면은 이런 카데바랩 코스나 지금은 바디랩이라고 하지만 이런 코스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강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아시안이잖아요. 미국 북미성악회나 SMSNA나 아니면 ISSM 같은 데 가보면은 아시안이 별로 없어요. 아시아에서 이런 제가 같이 하는 필드를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흔히들 하는 동호회하는 그런 느낌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똑같은 흥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즐거운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팽창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해부학 구조부터 개요부터 시작해서 쭉 합병증을 매니지하는 것까지 쭉 발표를 하고 내일은 실제로 그럼 카데바랩에 가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준비하고 이런 걸 해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한국에서 비뇨기과 전문의를 마쳤지만 제가 주로 받은 트레이닝은 사실은 미국 쪽 트레이닝이거든요. 미국에서는 발표 시간을 분 단위로 주지를 않아요. 큰 학회에서는 초 단위로 줘요. 그러면 대체로 그 시간에 딱 끝내야 돼요. 그렇게 시간을 딱딱딱 맞추는 거에 전 훈련을 받은 셈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스페인에서도 그랬지만 여기는 시간이 정말 미국이랑 다르게 흘러가요. 가령 세션 하나가 원래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해보니까 절대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할 얘기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트레이니들이 그 자기가 배우는 걸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션 하나가 굉장히 길어져요. 잘못하다간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원래 세션 중간중간에 한 1시간 반, 2시간 하면 저희가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거든요. 왜냐면 집중력이 계속 지속되기가 힘드니까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트레이닝 리더니까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어림도 없죠. 근데 저 말고 다른 제 그 프록터 동료들은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써요. 그래서 확실히 좀 제가 받았던 트레이닝이 다르구나. 스페인에서 느껴서 이번에 저도 좀 루즈하게 그냥 가기로 했었어요. 처음에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좀 넘어가도 그냥 이해하자. 그랬더니 실제로 총 코스 자체가 예정보다 한 30분 늦게 끝났어요. 이게 미국 같은 어림도 없는 일이겠지만 뭐랄까 큰 학회도 아니고 어쩌면 소규모 그룹이고 또 이 수술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니들이 전혀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을 루즈하게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야기한 주제들은 이제 팽창 임플란트에 관심 있는 환자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 하나 주제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음경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팽창 임플란트 음경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확실히 이런 강의 자리가 발표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둘 다 배우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스페인에서도 제가 굉장히 재미가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술을 잘 하는 거하고 잘 가르치는 거하고 별개라는 걸 매번 느껴요, 매번. 수술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제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수술을 하는 것도 훈련이 되는 것처럼.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즐겁고. 이런 재미가 있구나. 왜 가르치는 기쁨이 있다는 걸 사실 여기 올 때마다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코스가 있었고 내일은 이제 실제로 그러면 랩에 들어가서 카데바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 카데바랩 잘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